네, 안녕하세요. 엉터리 미대생입니다. 네,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, 제가 뭐 요즘에 또 알바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참 게을러집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해볼 거는요,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요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이제 옵티머스 프라이머라고 메가트론 이제 VS 세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제 또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죠. 트랜스포머 1이라고 영화가 개봉했는데, 제가 그거랑 이제 아무런 상관없는 이 둘을 한번 오늘 개봉을 해보고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요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옵티머스 프라이멀과 메가트론 한번 만져봤습니다.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, 제가 사실 이 유기체에 변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조이드 같은 기가 동물 형상을 한 건 오케이지만, 동물이 로봇으로 변한다? 이건 개인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져서 좀 별로거든요. 그래서 이 세트도 사실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서 이제 구매를 한 거였는데, 와, 이게 생각보다 너무 멋지고 재밌는 기믹도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 네, 기믹을 한번 얘기해보면은, 이 옵티머스 프라이멀과 메가트론 모두 이 미사일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. 프라이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움직이는 무빙 기믹과 무기를 숨겨놓는 그런 기믹 등이 정말 재밌는 녀석이었습니다. 팔이 움직이는 건 정말 어떻게 설계했지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기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메가트론 같은 경우도 이 기믹이 프라이멀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티라노 헤드에서 물을 발사하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. 와, 이거는 저 어릴 때도 보기 힘든 기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거를 지금 만져봅니다.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 무빙 기믹인데, 아무래도 연식이 있어서 요 기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동에 좀 임팩트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기믹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렸는데,
또 조형도 되게 좋습니다. 이 프라이멀 고릴라 상태일 때 털을 보면은 엄청 정교하고요. 이 메가트론도 마찬가지로 피부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. 둘 다 얼굴도 되게 잘생기게 나왔는데 특히 메가트론 얼굴이 아주 예술입니다. 이제 또 생각보다 크기감도 좋고 이 로봇일 때 프로포션도 저는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가동성 이것도 나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자 쪽 이 왕구랑 비교를 한다면은 훨씬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.